오늘 2시에 청구인 1160명을 원고로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해서 이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할 권리, 알 권리는 국민의 당연한 주권입니다. 이런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오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내는 것입니다. 언론사회나 역사적 진실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의도 필요하고요. 의심은 당연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조차도 막는 이 정권은 도대체 국민들의 수준을 얼마나 하도하게 보는지. 재발 방지와 대책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저희가 원하는 말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만에 하나 조작된 사실이 밝혀질 시에는 이명박 정부는 이후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이 조작에 대한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라도 져야 될 것입니다.